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는 유사시 북한의 핵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유민주수호 호국안보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는 박종길 대한민국 무공수훈자 회장과 육군 53사단장, 부산지역 호국보훈안보시민단체장을 비롯해 북한 탈출 세터민과 일반 시민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행사는 동영상 시청과 안보특강, 자유민주주의 수호 호국안보결의문 낭독과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종길 대한민국 무공수훈자 회장은 북한의 핵 위협을 물리치고 평화적 통일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하나가 돼 튼튼한 안보를 실현하는 길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 도발을 분시할 수 있는 최상의 무기는 전 국민이 애국심으로 하나가 되어 완벽한 안보를 실천하는 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무공수훈자회 회원들은 앞으로도 국가 안보의 천병이 될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